왜 답장이 없지? 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언제나 답장 오겠지. 궁금하면 전화해보던가. 그렇게 기다린 답장 대신. 야, 다윤, 너 택배 왔다. 택배가 왔다. 택배 상자에는 녹과 유리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정성스럽게 막걸리를 만들어 보름달이 뜬 날에 상대방과 같이 마시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답장을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연락했다.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학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야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쌀로부터 막걸리를 만드는 원리의 세 단계는? 당화 과정, 해당 과정, 알코올 발효,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당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막걸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쌀을 깨끗이 씻은 후 밥을 맛있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밥을 식힌 후에 유리병에 밥과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당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누룩 속의 효모가 쌀의 전분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숙성을 하다 보면 두 번째 과정인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해당 과정이란 글루코스가 헥소카이네이스의 작용으로 ATP를 사용하여 글루코스 6포스피드가 된다. 글루코스 6포스피드는 글루코스 6포스피드로 전환된다.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스가 작용하여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의 인산기를 ATP에 전달하여 ATP가 생성되고 피루베이트가 형성된다. 이렇게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브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해당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질까? 카톡! 첫째, 알코올 발효를 설명하시오. 알코올 발효는 다양한 발효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없는 무산소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효모는 무산소 조건에서 피루베이트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CO2가 생성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에탄올로 환원됩니다. 막걸리 유리병에 이렇게 기포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알코올 발효 과정입니다. 발효된 막걸리를 면보에 넣어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막걸리를 병에 담으면 완성! 쉽게 설명해봐. 쉽게 말하자면 누룩 속의 효모가 쌀을 냠냠 먹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막걸리를 만드는 거야. 어? 그거 왜 너가 먹어? 야, 이거? 어차피 안 이뤄져. 진짠가?